지금부터 극이 2567년 개묘년 동안으로 결제 보배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을 예경하는 삼귀야 반야신경이 있겠습니다. 삼귀야 반야신경은 전통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바라
청하는 손꽃길을 집전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전통식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9경본사 지리산 대하우사 선중선언 미승스님의 죽비소리에 맞추어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열반 성리 상 유익헌 냉로 상공 물 정기니라 권계부의 운 11년에 각장진호 부명수인가 열반 상안에서도 오히려 위태롭고 길거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기약을 정할 수가 없느니라. 방편으로 가사를 걸친 것을 붙여가고 있는 자면 도리어 비단옷으로 치장한 것은 다시 무엇이라 이름할 것인가. 공부인이 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견해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견해를 얻으면 생사에 물들지 않으며 행주자와의 자유자재하여 항상 수승한 경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공부인이 스스로 믿음이 철저하지 못하면 생멸심에서 일어나는 성에 집착한 시비망령이 경계의 속박에 이끌려서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밖으로 구하는 마음을 완전히 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작용에 있어서 부처와 조사와 더불어 추도 들을 바가 없으니 일년상의 청정한 광명이
자신 속에 법신 부리고 일념상의 분별 없는 광명이 자신 속에 보신 부리며 또한 일념상의 차별 없는 광명이 바로 자신 속에 화신 부린 것입니다. 이 삼종 불신은 확고한 신심으로 다려진 공부인 자신이니 이것은 외부의 경계를 향한 생멸심만 일으키지 않으면 나타나는 자성청정심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 자성청정심은 형상이 없어서 시방세계를 꿰뚫고 통하여 다만 인연을 따라 숙세의 지은 바 업습을 모두 없애버릴 뿐 일체의 실비 조작이 없으니 공부인이 진정한 열반을 보고자 할진대 반드시 생사가 치열한 가운데 문득 한번 생사를 뛰어넘어 버리되 설끈만큼의 미동도 없어야 바로 강물을 휘저어 우유로 변화시키고 대지를 바꿔서 황금을 만들며 근기를 맞이해서는 추모받음에 사람이 자제하고 자리타에 가히 베풀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무진장 다라니문이며 무진장 신통유희문이며 무진장 여의해탈문이라 일컫는 것인데 바로 견성한 대장부들의 능숙한 일이며 또한 정해진 본분사에 따르는 것입니다. 육조 외능 대사로부터 법을 이은 남학 회양선사께서 어느 날 제자인 마주도인선사가 반낮으로 좌석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하점을 가지고 가서 좌선하고 있는 남자 앞에서 갈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주 스님이 묻기를 기하점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 기하점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네. 그러자 마주 스님이 말하기를 기하점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남학 회양선사께서 말하기를 기하점을 갈아서 거울이 될 수 없다면 좌선을 한들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마주 스님이 또다시 묻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학 회양선사께서 답하기를 비유하는데 소가 수레를 끌 때 만약에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옳은가 수레를 때려야 옳은가 라고 하였습니다. 보긴 야반 천하도 아니 성녀 천명 대목이니라. 만고벽당 공개호를 재산도록 신길이요. 나무로 된 사람이 한밤중에 신발을 신고 가버리니 돌로 된 여인이 밝은 날 모자를 쓰고 돌아오는구나.
만고의 푸른 연못에 비친 빈달을 두 번, 세 번 뜰 채로 건전해 보아야만 비로소 마땅히 할리오. 선장이신 하운 권혜선사께서 법을 해주셨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면연 동안과를 맞이하여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집전 신배 목판에 맞춰 반배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을 짜서 오늘부터 선장님의 법문을 통해서 동안대 결제가 시작됐습니다. 또 문장 스님과 해주스님, 그 천덕 스님과 여러 어른 스님들 뿐만 아니라 서른장 스님을 위시한 서른 대종 스님들께서 정진하시는데 또 생활하고 또 마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외우 대중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을 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신부님뿐만 아니라 또 사중의 대중 신부들도 또 대중들도 또 애완과 최선을 다하실 뿐만 아니라 또 복을 짓고 복을 나누는 미래에 동안계 결제 동안에는 공부 삼아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올 겨울에 유단이 춥다고 그렇습니다. 해제한 그날 때까지 무사무탈하게 건강하게 정진하고 정진에 큰 힘을 얻으시길 조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구 장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